반갑습니다. 8월 8일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풀어지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강고 말씀드린 대로 2주간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종교시설이죠. 종교단체에게는 최대 99명까지, 격실당 99명까지 10% 상한선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행세칙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뭐10% 드려라, 20% 드려라, 이건 난센스입니다. 예. 저희가 인격자들이고 저희 교회가 역사를 책임져 왔던 바이고 신앙인들이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일일이 물론 거대한 큰 틀을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하나 하는 것들은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정부의 일이죠. 10% 해라, 20% 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둠의 때고, 그래서 일단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10%, 99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돼서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 방역 4단계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서 모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어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위가 꺾일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바람은 좀 선선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여지없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기후가 상황이, 환경이 지금 기독교를 향한 비우호적인 어떤 상황과 여건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우리를 옥죄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될 때,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때, 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당하는 교우들, 성도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함이 커집니다. 일하시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을 그때,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속이 되는 이러한 때에 어렵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음의 답답함이 일어나고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 있는 거 맞나? 내가 거듭난 거 맞나? 내가 믿는 사람 맞나? 그러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요. 날 때부터 신앙인으로 자라났는데,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는데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 있는 거 맞나? 이거 청소년들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어른들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고민되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상황을 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시나? 왜 침묵하시는가? 고민이 되고 힘겹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그럼 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러한 질문들이 들까?
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확실한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어떤 때는 내가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은가? 도대체 왜 그런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던진 이 질문은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 성도들이 대부분 부딪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내 스스로 봐도 그렇게 말하기는 부끄러움. 이런 현상, 그게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해안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 힘을 얻고, 이러한 때에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로마를 빼고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죠. 근데 오늘 이제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9장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6년에 걸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1절 말씀이 그 상황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디에 와서요? 에베소에 온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간을 사역을 하는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때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마세테스 해가지고 신앙인을 얘기해요. 믿음의 백성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온 건 아니지만 익숙한 곳은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이니까 에베소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겁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지인들이 아닙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 대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처음 만나서 낯선 사람에게 아무리 바울이 권위가 있고 목회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고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질문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 초면의 신뢰일 수 있고 굉장히 결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당한 인격자입니다. 예수님 다음가는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인격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요,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문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감정이 상해서, 보자마자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장교가, 지도자가 사병을, 병사를 딱 만났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군기를 아는 거예요. 눈빛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손 한번 흔드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기압이 빠진 거예요. 이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딱 봤는데 뭐가 없어요. 힘도 없어.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질 않아. 에너지가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한 증거들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 영적인 매가리가 없어요. 오징어 같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한 영적인 느낌 바울이 받은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날카롭게 묻는 겁니다.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사실은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엄청난 질문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를 나눠버리는, 굉장히 이거 신학적으로 따지면 뭐 말할 수 없는 논쟁이 서려 있는, 역사적으로 몇백 년간, 2000년간 거의 뭐 이런 논쟁 속에서 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질문이 중생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오는 거냐, 따로 1차, 2차 따로따로 오는 거냐,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논쟁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둘 다 있습니다. 성경에 둘 다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장교 아닙니까? 헬라의 군인이에요. 백부장. 그런데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요.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방언도 하고 거기서 막 찬양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봤죠. 그런데 이런 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죠. 제자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어떤 초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좀 약하고 부족하고 은사가 뭐 떨어지고 열정이 모자라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받아요. 에이, 목사님, 이거는 이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운동을 보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가서 봤더니 성령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와 따로따로가 성경에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그래서 뭐 논쟁할 건 아니에요. 뭐 각자 믿는 대로 성경에 다 있으니까 신앙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의 길들을 걸어오면서 보고 경험하고 실천적으로 안 것은, 중생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이 온다라는 게 실천적으로는 맞더라. 한꺼번에 받는 사람이 드물더라. 심지어 바울조차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 뒤에, 며칠 뒤에요? 사흘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믿는 것과 성령 충만이 2차적으로 뭐 사흘인데요 뭐. 근데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예들이 있어요. 실전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이 이제 성경에 있고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질문한 거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네 성령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데 신앙인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문제가 커 보여요. 재정이 앞길이 캄캄해. 숨이 막혀. 답답해. 어찌해야 될까? 한담하고 캄캄해. 앞이 캄캄해. 이 병의 문제를 지금 이 아픔을 지금 이 암덩이를 끌어안고 어찌해야 될까? 눈물밖에 안 나요.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고 아,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픔이라는 게 이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진짜 병들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픈 게 조금 아픈 게 아니고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럼 이 실제적인 아픔, 실제적인 재정의 그 쪼그라듦으로 인해서 오는 압박, 그 괴로움, 그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 거기에 왜 사로잡히느냐 이거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압박이 실제 합니다. 통증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진짜 있는데 아픈데. 예? 재정의 압박을 아유 난 괜찮아. 난 그리스도인이라 괜찮아.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압박으로 작용합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궁기 빠진 것 같습니까? 왜 신앙에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함께 요동을 칩니까? 문제가 뭡니까? 예, 바울의 진단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약한 거예요. 성령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단도직입적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거 질문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너 지금 성령 충만해? 이거 묻기가 만만치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근데 정확한 거예요. 역시 이 대사도 이 목회자의 영적 진단은 정확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이것과 성령의 충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언제 처음으로 받았냐면 고 이때 에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때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십자 결사대 다섯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가짜 믿음이었나?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가짜 아니에요. 그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되는 그런 확신,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런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축복 이런 게 질적으로 떨어져요. 네, 확실합니다. 질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성령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과 그 이전의 성령은 어떤 면에서 다른가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성령의
본질이 뭐냐. 이 성령의 기능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었어요. 태초에도 있었어요. 성령은.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창조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모든 구원사역에도 같이 하고 계시며 이 모든 일들을 해오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로 잉태되셔요? 예, 가브리엘이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가만히 끊어내고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서 이제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아, 저 외간 남자랑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만히 끊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이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때에도 성령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받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때 성령이 있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쫙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쫙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이 그때 이제 대관식이다. 신학자들은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거기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태초 전에도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에 끌려서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받으셨고 세례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기억나시죠? 성령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역사하신 성령을 보면 마치 처음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오순절 성령의 초림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오순절날 임재하셨던 이 성령과 구약 창세전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성령과는 다른 건가? 예?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느니라.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주님이 가셔야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질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성령인데 그럼 뭐가 다르냐? 기능적으로 달라요. 기능적으로 달라요. 기능적으로 다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어떤 주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때 거기서 구원주를 기대하면 예, 그때는 정말 역사를 완성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길을 여신 주님이 초림의 주님이라면 동일한 본질상 동일한데
재림주로 오실 때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심판주란 말이에요. 어? 저주하고 예? 지옥불에 던지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죠. 기능이 다르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성령은 구약과 신약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그 이후에 임하는 성령은 본질상 동일 본질인데 기능이 달라요. 어떤 기능을 하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은 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려요? 거룩한 영, 야훼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불립니다. 성령이 동일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줄이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임한 이 성령 이후에는 예수의 영인 거예요. 증인의 영인 거예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단체가 어딥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의 영이에요. 이 영은.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영으로 이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느냐? 이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다라는 이 본질을 알고 그걸 구할 때 우리가 왜 이 영에 충만해져야 되는지 믿음 생활의 본질이 뭔지 왜 지난주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모든 것들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약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와 오순절 성령이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증인의 영이에요. 능력은 같아요. 능력은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예수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 보니까 이걸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영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주로 할 수 없느니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반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능이 많은데 성령의 기능 중에 예수를 믿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거 성령 충만 아닌가요?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분명히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어요. 그럼 성령으로 한 건데? 이거 성령 받은 거 아닌가? 지금 성령 충만해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 말씀은 그 부분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세례의 본질이 뭡니까? 물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듭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런 거는 마치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거예요. 홍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걷는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고 홍해를 걷는 백성이라요. 세례를 받은 이거 바울은 이 홍해를 걷는 걸 세례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인데 중생했는데 지금 언어로 하면 거듭났는데 예수 믿었는데 중생했는데 괴롭고 힘들고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지고 광야를 걷는 거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능 중에서 이것은 거듭나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에 잠기질 못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로잡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적 확신, 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이걸 믿어요.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도 결단하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 주로 고백하고 어렵지만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쓰러지고 엎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를 붙들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성령의 세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내가 믿고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뭐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사로잡히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 성령에 사로잡혔냐 이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린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물 세례밖에 몰라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랑 예수님의 물세례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짐승제사의 연속성이에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단번의 제사로서 옛 자아는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내 영이 다시 거듭나서 사는 그런 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물세례, 예수님의 물세례랑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요한의 세례예요. 예. 물세례는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짐승제사의 연속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오기 전에 예비적인 그림자적인 그러한 세례인 것입니다.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아주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나타남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요. 12명이 그렇게 마치 12 사도처럼 에베소의 12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가 일어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그 성령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보면 여자들과 120문도가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 붙들고 간구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간구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중생하여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된 백성들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상황과 환경에 똑같은 상황과 환경인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병들고 똑같이 어려운데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다른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그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안수할 때. 오늘 보세요.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빌립 집사가 전도한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탁 안수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기도, 말씀 붙들고 안수,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사모함인 거예요. 간절함인 거예요. 목마름인 거예요. 이게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이 오늘 에베소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을 때 요한이 증거했던 걸 알거든요. 본인들도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예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세례 요한의 세례만 물세례만 알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인 그 세례가 있구나. 그걸 알고 세례를 받을 때 너무 기쁨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바울이 안수할 때 사모한 거죠. 기다린 겁니다.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왜 흔들리고 어려워집니까? 왜 이렇게 메마르고 냉랭합니까? 뭐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은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재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배터리 비유를 많이 하는데 배터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쓰면 이게 쓴다라기보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것과 멀어지고 전도와 막 이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가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 일로 빠져버리면 마음과 생각이 글로 가버리면 성령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이라 이 본인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파워가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대로인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파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 그러니까 성령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다시 받아야 돼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성령이 빠져나간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